공성을 생각하시는 게지요. 그렇게 보이는가? 허나 원수사의 말대로 시방 우리는 수세에 처해 있네. 부산포 공성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 공성도 아니다 수성도 아니다. 대체 영감께서는 어찌하려 하십니까? 다가올 우리의 싸움이 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르겠네. 거제 배는 더 좌측으로 물려라! 우리 배가 좌측 날개 중앙으로 가야 한다! 아무래도 다섯 마장 내진 무린 듯 싶습니다. 더욱이 내 이번 출동에서는 구선을 쓰지 않음세. 놈들이 자네 작업실에서 설계도까지 훔쳐 달아났네. 필시 협판한지도 구선의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야. 장군, 이만 가네. 장군, 경례랑 물길은 향도가 소상히 잘 알고 있으니 제가 보십니까. 오늘은 충무공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공도. 충무공도는 조선 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도 되고 돌려서 앞으로 차도 됩니다. 이 돈이 사백 대전 방식이었어요. 굉장히 좀 유용하죠. 이렇게 쳐도 되는 거. 자, 활 쏠 때는 뒤로 이렇게 제껴놔도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죠. 또 전투가 긴박해서 때로는 두 자로금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돌려놓으면 두 자로금을 동시에 착용할 수도 있는 이 돈이 참 좋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대응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고 한 자루는 전투에 실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의관이 사실 좀 글자들이긴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충무공도와 보통 금을 같이 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모자가 등등히 우리 조선군은 기자들이죠. 그래도 전통이니까 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는 작년 11월 달에 뱉은 대나무라 아주 강합니다. 테스트용으로 보자가 봤는데 그러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날과 성능 삼척 서천 산하동생 삼자의 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가 놀러 움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명량에 이어 또 한산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소품 같은 것들을 맥락이 안산이 우리 고려 전통 기술에서 납품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그 충공도가 지금 단조로 만들어 가지고 차등 열차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60만 원 정도 하고 모양은 아산 전축사에 있는 그 도금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197, 196 쌍금이 현중사에 있는데요. 그렇게 긴 것은 보통 사람이 혼자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1분의 1 크기로 날 길이가 75 정도 되고요. 75. 그 다음에 이제 띠돈이 있는 것까지 하면, 단조에 띠돈이 있는 것까지 하면 165가 되고요. 이게 이제 또 접쇠로 만든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접쇠는 아니죠. 띠돈이 있죠. 접쇠로 만든 것은 여기 있네요. 자세히 보면 접쇠가 보이거든요. 장군의 그 시 삼척 서천 사나동 삼자의 건물들 하늘의 고안이 하늘에 놀라서 움직이는구나. 이리 소땅 기름천하 한번 빼서 휘두르니 천하가 피로 물드는구나. 여기 이제 접색음이 굉장히 잘 들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띠돈까지 하면 235고 띠돈 없이 그냥 수술 만들면 20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검신을 만들어 미리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마침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날 길이 이제 75로 하면 표준으로 되는 거죠. 접착음이죠. 세련되게도 잘 빠졌습니다. 여기 이제 요 접쇠로 하면 아까 좀 말씀드려가지고 띠돈까지 넣으면 235가 되고요. 또 중공도는 아무래도 장금이라야 제맛이 난다. 그래서 이제 장금 날길이 80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한 개 있습니다. 이게 두 대를 만들면 이제 한 달 기다려야 되는데 만든 농구를 하면 좀 빨리 이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날길이 80짜리입니다. 역시 접쇠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잘 듭니다. 대기하는 장면은 내가 영상에 지금 올려놨어요. 요 날길이 80짜리는 두 개 만들었었어요. 하나는 나가고 하나 지금 있는 거죠. 자, 요즘 그 다시 명량이 한산 내첩이 또 인기가 있으니까 또 중공도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검진을 좀 챙겨봤습니다. 아, 뭐 띠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식 관도식이라서 잘 안 빚을 거다. 천만의 말씀. 굉장히 잘 빚입니다. 검신이 세련되고 잘 되고 뭐 여기 종이 하나는 한번 잠깐 대볼게요. 조립을 할 때 한 번 더 하나를 세우는데요. 지금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대나무 집단 다람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어지는 검신을 소개해드렸습니다.